안녕하세요. 겐지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은 아마추어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 하는 실수죠. 바로 이 헤드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긴장할 때 굉장히 몸이 빨리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misunderstanding,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일반 골퍼분들이 이제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때 결과를 보기 위해서 상체의 몸도 빨리 열리면서 무엇보다 우리 눈동자가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보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헤드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유명한 골프 선수들 중에서도 공이 막기도 전에 눈이 조금 어느 정도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헤드업이라고 안 하는데 일반 골퍼분들은 왜 우리가 헤드업한다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측면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파인 앵글, 이 척추 각도가 우리가 어드레스 잡을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숙여져 있죠. 이 스파인 앵글을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때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결과가 너무 중요하니까 당장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 봐야 되니까 헤드업, 말 그대로 머리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척추 각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칠 거냐. 자, 우선은 임팩트 백스윙 올라가서 임팩트 때 이 척추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아이언 샤프트를 들고 있는 것처럼 척추 각도를 이렇게 두시고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때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습을 몇 번 한번 해보세요. 자, 백스윙, 임팩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니시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프로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치고 나서 피니시가 약간 좀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빨랫줄이네요. 네. 피니시가 굉장히 좀 서 있죠. 그래서 척추 각도가 좀 변화가 생겼다고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임팩트만큼은 자 PD님 여기 슬로우모션 한번 임팩트 한번 돌려주세요. 임팩트만큼은 척추 각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치고 나서 끝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미 공이 날아가 있는 상태에서 스파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건데 일반 분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샷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샤프트를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때까지 그대로 척추 각도 유지하고 피니시까지도 그대로 이 척추 각도를 유지를 해주는 이런 연습을 좀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을 칠 때 이렇게 서서 보는 느낌보다는 살짝의 약간 틸트 약간 사선으로 보는 느낌 사선으로 보는 느낌으로 피니시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살짝 옆으로 보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봐봐요. 이렇게 보니까 척추 각도 일어나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 각도가 유지가 되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헤드업이 굉장히 쉽게 고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드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레슨을 받으실 때 공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건 좋은 동작이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나 이 공을 끝까지 볼 거야. 그래야지 헤드업을 안 해. 이렇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드업을 안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또 머리를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이 상체부터 하체 골반이 골프 뭐라고 했어요? 회전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상체부터 하체도 막혀요. 그래서 회전이 통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업 한다고 해서 끝까지 공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치면서 이 척추 각도만은 끝까지 유지를 하자. 어드레스 자세 때. 이게 바로 헤드업을 고치는 거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레슨 되게 간단하면서도 좀 다이나믹 했는데요.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시고요. 겐지 프로는 다음 레슨에서 또 다시 겐지나는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레슨에서 찾아뵙겠습니다.